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2일차 함수 응용하기입니다. 교재는 103쪽이네요. 책에 나온 예제대로 해보겠습니다. define sum 밑줄 있고요. if you can see function n sum이라는 거 보니까 뭐 합계 구하는 함수로 정의하는 것 같아요. 4 x in range 1하고 n plus 1. 요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0부터 세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랬죠. 저자가 이제 왕초보들을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플러스로 이제 표기를 해준 것 같아요. 어차피 n이니까 숫자가 아니고 n이니까 그렇게밖에 표기할 수 없겠네요. 근데 지금 요게 빠졌군요. 요거는 지울게요. s는 s 플러스 x. 리턴 s. 됐습니다. return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잘 와닿질 않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쉽게 와닿길 바랍니다. print sum. 100. 예, 이렇게 해서 run을 해보죠. 일단은 run하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12일차 A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대시 sum py sum 구하는 건데 이게 데스크탑 파일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결과값이 떴습니다. 에스 플러스 x니까 x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function 10이니까 인자가 10이죠. 10 플러스 1, 11까지인데 0부터 세는 거니까 range일 때는 0부터 세는다고 그랬죠. 10까지이죠. 그러니까 10까지의 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100까지의 합이 되는 것이겠죠. 100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10까지는 55고 100까지는 505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책에 요 설명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우리가 5일차에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시 보니까 아주 똑같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게 들어간 거죠. define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대신에 print x,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x, x, sum, s,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프린트를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sum function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답만 나오고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sum function이라고 해서 10까지, 100까지, 1000까지 해서 얼마든지 이제 요것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우고요. 이번엔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105페이지네요. define factory. factorial이네. factory가 아니고
Factorial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O하고 계승이네요. 이런 이게 수학 용어예요. 또 O하고 느낌표 있으면 O부터 계속 곱해나가는 거네요. 4, 3, 2, 1 이렇게 하는 게 Factorial이네요. 억양까지는 빼고 Factorial이라고 할게요. Factorial이 원래 억양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단은 뭐 수학을 아는 게 유리하겠죠.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대학도 입문대로 나와서 팩트는 1 for x in range 1 and plus 1 하고 팩트는 곱하기 x 여기서 팩트는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팩토리얼의 약자겠죠. return fact. 아, return이 계속 나오는데 감이 빨리 안 와서 좀 걱정입니다. 오. 일단 저장을 해보고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Save as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아깝게 날라갔겠죠. 이렇게 됐고요. 5까지 팩토리얼은 이렇게 계승, 계단식으로 곱한다고 해서 계승이겠죠. 120이고 10까지는 엄청나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362만 8800이네요. 여기서 여태까지는 보통 더하기 1이나 뭐 더하기로 왔잖아요. 여기 곱하기예요.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돼 있고 팩트가 일단 1부터 시작했죠. 그 x는 여기서 나와서 1로 시작을 했겠죠. 당연히 1 곱하기 1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요 n 플러스 1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1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3 곱하기 2가 되는 거겠죠? 예. 3 곱하기 이 팩트가 이제 2이니 아까 2였으니까. 그리고 4 곱하기 3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학적인 두뇌가 있어야지 이런 게 빨리 이해가 될 텐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한계가 있네요. 자, 다 지우고요. 깜빡할까봐 먼저 저장을 해둘게요. 요거 나중에 복습할 때 쓰려고 그래요, 저는. 폴리곤. 건 점파이 세이버를 했고요. 지금 거북이 프로그램으로 다각형 그리는 함수예요. import turtle st define polygon n 각형이겠죠, 이러면. 이게 한 페이지에 걸릴 정도 좀 깁니다. For x in range n
여러분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파이썬 창 열고 같이 쳐보세요. forward 50 t 약자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left 360 나누기 n 박약형만큼 나누는 거죠. define poly 이거 비슷한 것 같으니까요.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 복사할 때 주의할 게 달라진 거를 안 고치면 에러가 나겠죠. 폴리건 여기 2라고 되어 있고요. NA네요. A. For X in range N은 똑같고 forward A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아보고요. left 360N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polygon 3 polygon 5 그 다음에 t up 하게 되면 거북이 꼬리를 들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forward 100 100만큼 이동해야 이만큼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다시 이동한 장소에서 내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polygon 2 3 75 polygon 2 5 끝났어요. 자, F5 눌러볼게요.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건 폴리곤 N각형이고, forward 50이에요. 요만큼이 50이겠죠. 그리고 360 나누기 N. 근데 아까 3이었죠? 나누기 3을 해서 12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120만큼 꺾어서 온 거예요. 삼각형을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다시 오각형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을 했죠? 100만큼 이동해서 다시 그렸어요. 폴리곤 2예요. 이번엔 N하고 A 있네요. A가 뭔가요? forward 100. 아, A가 이제 요편 75만큼이죠. 75만큼 갖고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A가 100으로 바뀌었네요. 100만큼 갖고 오각형을 그렸어요. 그런 명령이네요. 네. 네, 여기까지가 12일차 수업입니다. 11일차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11일차 배웠던 return이라는 게 저한테는 아직까지 와닿지 않아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13일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